예상되는 두 개의 통일대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인민군 반기 석결전의 전개 양상을 예상하면 반기 석결전 첫째 날 인민군 4개 전방군단 예하 포병부대들은 발사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30분 동안 240mm 방사포와 중장거리포 25만 발과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1000발을 미국 남조선연합군 기지들을 향해 소나기처럼 퍼부을 것이다. 소나기처럼 퍼붓는 일제사격을 북에서는 불마당질이라 한다. 인민군 포병부대의 불마당질은 미국 남조선연합군에 대한 불시의 선제타격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인민군 4개 전방군단에 배속된 특수전병력인 경보병 부대 5만 명이 개전 즉시 미국 남조선연합군 후방에 있는 공군기지, 해군기지, 레이더기지, 미사일기지, 발전소, 항만 등을 기습 공격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인민군 최종의 병력으로 알려진 폭풍군단은 서울을 비롯한 남측 도시들에 진입해서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남해 체류하는 미국인 15만 명을 포로로 붙잡을 것이다. 전투정심이 짧은 조선반도 전쟁에서 후방지역에 대한 인민군 특수전병력의 침투작전과 기습작전은 미국 남조선연합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민군이 불시에 불마당질을 시작하면 남조선군 견인포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갱도진지를 구축하지 못한 미국 남조선연합군 보병부대들은 괴멸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미국 남조선연합군 공격 직승기들은 이륙하지도 못하고 주기장에 세워둔 채로 파괴될 것이다. 인민군 항공군은 불마당질로 진퇴양난에 빠진 미국 남조선연합군의 기갑부대들을 공대지 미사일과 유도폭탄으로 파괴할 것이다. 반기 석결전 둘째 날은 인민군이 남진 총공세를 시작하는 날이다. 인민군 항공육전병력 1500여 명은 남측 대도시 80m 상공에서 저공 강하로 남조선군 후방부대들과 시가전을 벌이게 될 것이며 남조선군 후방부대는 특수훈련을 받은 인민군 항공육전여단과의 교전에서 이길 가망은 없을 것으로 합니다. 한편 인민군 4개 기기와 군단이 전차 4,600대와 장갑차 3,000대를 몰고 물밀듯이 밀고 내려갈 것이다. 다음엔 군용 수송차에 탑승한 인민군 보병부대가 남측 각 도시들에 진입해서 산발적으로 남조선군 후방부대들을 깨끗이 쓸어버릴 것이다. 물론 인민군은 반기 석결전을 시작하는 때에 맞춰 미국군 태평양 사령부 휴화 전력을 강력한 대량 파괴 무기로 선제 공격하여 순식간에 제압할 것이다. 반기 석결전 마지막 날 실제로 전쟁이 터져도 대피할 곳이 없는 서울 시민들은 대혼란 속에 빠질 것이다. 전기 공급, 식수 공급, 식량 공급, 도시가스 공급, 차량 연료 공급, 교통망, 통신망, 방송망이 끊어질 것이다. 서울만이 아니라 남측 다른 지방 도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날 실제 전투는 거의 없을 것이고 인민군이 점령 지역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공급 체계를 복구하는 안정화 작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처럼 인민군의 통일대전 시나리오는 3일 만에 끝나는 전쟁 시나리오다. 미국 군부가 미국 남조선연합군의 독진전쟁 시나리오를 컴퓨터 모의실험으로 계속 연습해오면서도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까닭을 알 수 있다.